뭐해 안 먹고? 응? 오빠 오늘은 그거 안 해요? 그거? 뭐? 이 두 분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게 마치 순백색의 하얀 실크 원단 같고 보쌈 김치는 실크 원단에 수놓은 화려한 무늬 같아요.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입에 넣는 순간 모든 맛이 조화를 이뤄 마치 하나의 옷이 완성된 것 같아요. 야,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.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란 소리예요. 알았다. 너 막걸리 마실 수 있지? 야, 이 두부보쌈에는 막걸리가 아주 죽여주는 궁합이거든. 야, 어?